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부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대표, 이번에 실망했어. 지난 9월 조국 정국에서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라고 다짜고짜 나무라실 땐 내심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이야말로 특권에 맞서온 정당 아닙니까?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지 않고 힘들지만 외길을 걸어왔던 정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특권 정치를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주냐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하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의당의 고군분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오히려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기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더 꿋꿋이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로 나가기 위한 과감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은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에 신물나 있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특권 엘리트 구조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진영의 울타리 안에서 특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년에게 미래를 빼앗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 이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 특권 대물림 사회 누가 만들었나? 국민들은 오로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는 지금의 정치에 국민이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존감이 살아 있습니까?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처참한 낡은 정치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역사 속 때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불모의 양당 정치를 이젠 끝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또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 정치로 대전환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의석수 간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벗어나 다당제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 정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1등 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검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요즘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자유당의,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일 뿐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정의당의 나를 세운다고 자유한국당이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 국민 신뢰도는 1.8%로 12개 국가사회기관 중 꼴찌입니다. 사실상 불신임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강력한 문제제기에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입니까? 저는 과감한 국회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합시다. 둘째,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 풀제를 도입합시다. 셋째,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식구 감사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킵시다. 넷째, 이해충돌방지법을 도입해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합시다. 다섯째,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합시다. 저는 이 국회개혁과제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치검찰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위에 군림하는 형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되어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라거나 절대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 감고 은폐해온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에 만연한 제식구 감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 불가결한 개혁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0대 국회를 두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된 20대 국회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게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낸 국회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킨 여야 사당 연대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실현하고 20대 국회의 소명을 다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 시민의 요구는 정경유착, 특권으로 얽힌 부패의 사슬을 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박근혜가 나타날 수 없는 나라, 전쟁의 먹구름이 사라진 한반도, 내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정치, 사법, 재벌개혁 등 총체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정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촛불 시민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경로에 진입하기를 기대하고 성원해왔습니다.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 여당으로서 촛불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후퇴하지 않는 개혁 정부로 만들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은 밀고 후퇴는 막는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탄핵 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 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책임정부론을 앞세우며 탄핵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뒤늦게 검찰개혁,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으로 개혁연대를 봉헌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집권 초기라면 수구세력들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겠는지 정부 여당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남겨놓은 지금 정부 여당은 촛불정부의 사명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 민심을 모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환호와 지지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집권 포만감에 젖어 개혁의 황금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고 마음에서 우러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남발, 경쟁 채용 확대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 범위 확대로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돌려 을들의 갈등만 키웠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조건 없는 주 52시간제를 약속했지만 52시간제는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도 모자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ILO 협약 비준은 재계의 무더기 노동 계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의 후퇴의 불가피한 이유로 경제 상황 악화를 말합니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언제는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경제 논리 앞에 희생되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도 노동의 희생에 의지해야 하는 그런 경제입니까? 노동 없는 민주주의 상처들이 노동 존중을 표방한 이 정부에서조차 깊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한낱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촉구합니다. 노동 존중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가다듬어 주십시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재료 약속 제대로 지키십시오. 탄력 근로제 단위시간 연장 중단하고 ILO 협약 비준에 끼어팔게 하려는 노동법 개혁안을 처리하십시오. 16년째 방치된 공무원 노조 해고자 복직, 김용균 특조위의 22개의 권고사항 즉시 이행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5%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언제든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는 1천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어려움은 있지만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고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대기업 중심 수출 경제체제가 초래한 양극화와 불평등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미중무역 분쟁, 블랙시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는 그나마 숨통을 열어주던 수출마저 둔화시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낡은 경제구조 개혁과 심각한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활력은 고사하고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한국 경제 이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혁신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노믹스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는 지불 여력을,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주어서 정당한 협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사회정책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써 재벌 대기업 시장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제부를 주었습니다. 또 혁신성장은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는 낙수경제로 회귀해버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대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시장 근본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수가 경제성장에서 유능하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은 그 어떤 경제비전도 없이 오로지 경제위기에 대한 선동과 공포 마케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10년 전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속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시장의 자유는 오직 소수 특권층만의 자유입니다. 노동 기본권을 유린할 자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할 자유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자 국민 민폐론입니다. 정의당은 민생경제 개혁 후퇴에 맞서고 경제혁신의 길을 열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경제 비전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경제 민주화와 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쁜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을 노예 기업으로 만드는 불공정 거래를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지불 여력을 노동자들에게는
판결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생산성과 구매력을 키워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할 때만이 제대로 된 혁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확장재정정책과 혁신가용 국가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정부 경제정책의 치명적 결함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긴축재정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제시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513조 예산안을 두고 재정폭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확장재정이 맞냐 틀리냐를 하는 논란만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 고도성장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균형재정론의 신화를 과감히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확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 위험을 부담하면서 대규모 공공투자와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가용 국가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수요정책과 투자, 그리고 때론 시장경쟁에도 참여하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활력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 그린 뉴딜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탄소경제 시대인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와 고속도로로 정보통신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생태환경고속도로를 놓아 그린뉴딜 혁명을 이끌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넷 제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 또한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를 열어냅시다. 대도시 내연기관 차량 진입 금지 등 강력한 정부의 수요견인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역별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기차를 공급하는 산업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CO2 배출을 저감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딱 40일 남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법안 처리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야가 앞다투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각 당이 다 꺼리낄 것 없다고 장담했던 만큼 이번에는 실천으로 책임을 집시다. 둘째, 제가 2016년 대표 발의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일명 살찐고양이법. 이 법은 지금 부산, 경기, 울산, 경남 등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함께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살찐고양이법을 받아 안을 차례입니다. 셋째, 미투 이후 성폭력 방지 법안이 무수히 제출되었지만 다 잠자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통과시킵시다.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법안은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미 낸 바 있습니다. 이제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세습자본주의를 끊어내지 못하고 불평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 큰 가난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으로 시작될 정치 혁명은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음 총선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21대 국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상정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국 각취재권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에는 국군장병, 의무경찰, 취약지 근무자 등을 정리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민원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민원금으로 각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기년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기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권.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기년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해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의상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전해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권과 2018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구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356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23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시정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한 수시 배정 등으로 집행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필요한 경우 단연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성과지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불용 예상액 등을 활용하여 당초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을 지향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제127조에 이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박도 군사공원 지정 등 한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둘째, 국방부의 공공요금, 군 소음소송 배상금, 상군 상한생도 합동 순항 훈련 등 예산의 이 전용 및 조정 과다에 대한 감사. 셋째, 방위사업청의 소송 배상금 등
예산 이 전용에 대한 감사, 넷째 고용보험기금, 화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 23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18 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 233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 236인 중 찬성 232인, 기권 4인으로서 2018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험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회 김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연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연재해의 홍수와 폭염을 추정하는 개정안입니다.